오늘은 예레미야 21장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질문 그리고 예레미야의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드라마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드기야 이렇게 말했고 예레미야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대사식으로 쭉 엮은 성경이 있어요. 이게 좀 입체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제 설명은 그냥 이제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이렇게 또 했고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이 되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좀 보는 것이 처음 보는 분은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 대사를 했던 양반이 오늘의 교회 장로인데 은퇴하고 이분이 17년간 그것만 했더라고요. 하루에 한 7, 8시간을 꼬박 책상에 앉아서 그걸 쓴 거예요. 17년 걸쳐서 그 책이 나왔죠. 지금 85세인데 정정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뭐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이제 그런 마음 주셨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 보면서 이제 성경을 또 외교관이니까 영어로도 쭉 보고 있는데 아무도 한국 성경이 좀 입체감이 덜하다. 뭐 이거 하나님이 말한 건지 누가 말한 건지 예레미야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성경 몰랐는데 하나 구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노인이 17년간을 그렇게 성경 쓰는데 아주 얼굴이 엄청 밝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 좀 몇 장 쓴다는 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꾸 마음과 시간을 드리면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예. 세상은 자꾸 해도 뭐 된 것 같지만 좀 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 가까워지는 게 우리 최고의 목표가 아닐까요? 주님 뜻대로 살고 천국은 또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가 왕인데 제사장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보낸다. 그래갖고 뭐 부탁하는 거죠. 2절에 그 당시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엄청 제국을 이루었지요. 그 왕이 우리를 치려고 그런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해 주라.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해놓고는 이제는 무시하더니 이제는 혹시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이 적들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기대를 갖고 기대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특별히 에스더에서 보면은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막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의 그 막 금신상 그 꿈을 꾸고 풀이해준 그런 왕 아닙니까? 예. 자. 이제 바벨론 침략 때 위기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에게 전해라 하면서 4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3절이 조금 말이 좀 어렵게 됐죠. 예. 이 하나님이 이 대적은 벌을 주고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모은 사람들이다. 5절은 하나님의 손으로 분노로 정말 크게 노해서 너를 칠 것이다. 그런데 그 대군, 그 왕은 하나님의
손에 든 막대기고 무기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잘못을 떠나게 하겠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무기를 가지고 방어하고 야단하지만 쓸모없다. 군대는 성 안에 들어올 거다.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너희들을 칠 거다. 6절에 보면 그랬죠. 전염병에 또 죽을 거다. 사실은 옛날부터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그런 전염병의 죽음이죠. 그 사람은 집을 짓거나 동네를 이루거나 도시를 이룰 때 그런 것에서 좀 안전한 곳, 예를 들면 습기가 덜 차고 바람도 잘 통하고 또 안 좋은 시설이 없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보면서 도시를 지어서, 도시는 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강으로 하수를 빼서 멀리 보내버리려고. 그런데 아니면 도시를 세울 수가 없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없이 큰 도시가 생긴 데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질병도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다. 7절 다시 반복하지요. 시드기야, 이때 완전히 나라가 망합니다. 시드기야 때. 신하와 백성 성읍에 병을 또는 칼로 또는 기근으로, 예, 남은 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왕과 그 원수의 손에,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럼 칼로 측은히 여기지 않냐고 죽이는 거지요.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지 않냐리라. 아주 반복된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갔다 칼에 죽고, 성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먹을 것이 포위당하니까 완전히 성이 고립되고 포위되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나빠지고 병이 돌리고 남은 사람도 병에다 걸려 죽는다. 엄청난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 에스겔도 그렇고 여러 군데 하나님의 진노의 매였다. 지금도 재정적인 엄청 고통을 주셔요. 그러면 일단 믿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기근이 그런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 칼은 누가 나를 못 살게 해요. 원수가 생기고 괴롭게 하는 자가 나오고 엉뚱하게 나를 대적하고 없는 소리로 고소하고 막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 사이에서 제일 괴로운 겁니다. 병이죠. 전염병은 아니어도 내 몸에 병이 붙고 건강이 약해지고 병은 점점 강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 참 인간은 그러면 정말 낙심이 되고 힘든 겁니다. 다 어렵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병이 제일 고통스럽죠. 예. 자, 그래서 언제나 매니까 부모가 매를 갖다 놓고 때리려면 어쩝니까? 막 싹싹 비는 거죠. 예, 그게 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찌하든 이런 징계가 올 때는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죠.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전해집니다. 유명하지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 백성에 전하라. 생명의 길로 가면 사는 길이고 사망의 길로 가면 망하고 죽는 길이다.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
사실 신명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살고 우상 섬기면 죽는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섬겨라. 그 길 따라가라. 아주 계속 강조하지요. 신명기 잊지 못할 말씀. 생명과 축복이 네 앞에 있다. 그 길을 가라. 지키면 복을 얻고 생명 얻는 말씀이다. 순종해라. 순종이 잘 안 되는 체질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부터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세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주의 뜻이면 그냥 내가 곱게 따르게 하소서. 그럴 때 평안이 임하는 거죠. 뭐 의심하고 따져보고 안 하려고 자꾸 그러고 막 내 좋을 대로만 가려고 그러다가 이러기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순종하는 영으로 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참 그게 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10장은 십계명을 다시 받았다 하는 그런 설교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길로 행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명령을 지켜라. 11장 가면 아주 더 확실하게 말하죠. 예.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라. 그럼 네가 강성할 것이다. 그 너가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이다.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3절은 이래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고 네 들에 풀이 풍성해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삼가라. 그러나 마음이 미혹해서 그것을 돌이키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면 여호와가 진노하시고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 세바가 또 나오지요. 이 말씀을 손목에 메라. 마음판에 새겨라.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잘 때든지 일어나서 걸어갈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지고 그날이 장구하리라. 계속해서 너무너무 반복하죠. 자, 오늘 8절 아까다지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 듣고 가면 사는 거고 그 말씀 무시하고 거역하고 의심하고 안 따라가면 죽는다고 말. 오늘은 신명기가 좀 다르죠. 9절은 이 성에 살면은 죽는다. 항복하고 나가서 항복하면 살 것이다. 네 목숨을 건진다고 말해요. 그 어려운 중에도 네 목숨은 건진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우리가성안에있으면안전하다13절이그런말씀이에요누가우리를치리요우리는바위에안전한곳에있다하나님의성이있는데누가우리를치겠느냐성이문제가아니죠하나님섬기고순종하고따르는것이문제지요그야하나님이결국은불순종불순종우상숭배하는그백성그하나님의그성전이거다지금부서지는거아닙니까사람이문제지그들의마음중심이문제지하나님을진짜예배하는하나님의사람이문제지그거없으면이거아무거나아무껍데기밖에없는거하나님보시기에더역겹다는말아예그냥부숴버린게낫겠어요그래서완전히없애고완전히망하고그리고이제남은자들이정신차리고정말로절치부심하면서남아있다가70년에다시돌아와서나라를세우지참인간이란게그렇게까지고난을당하고그렇게까지망해야정신을차리구나쉽게정신차리고돌아오는게참쉽지않다한다면어릴때부터믿음의사람이진짜믿음있는사람이정말살아계신하나님을가르치고알게하고그길을걸어가게하고그들이있을때는그어른들이있을때는자녀들이후손들이하나님을섬겼어요이제그런교육이없고막세상으로가고물질로가고이방사람조류를따라가고하다보니까막우상이퍼지기시작했고1년이됐겠습니까그래서나라가망하는거지자오늘8절다시봅시다하나님말씀들으면사는길이고의심하고무시하면죽는길이다지금이라도하나님은이미이성이망하게작정된겁니다그러니까이성에살면은칼에죽든굶어죽든병에죽는다나가상복하라항복하기싫은거야왕이항복하기싫은거지요가진자들은다싫지요이예레미야가항복하라고꾸준히그러니까매국노로여기는거미워하는겁니다그렇게핍박한겁니다그러나예레미야는누가뭐라해도하나님이하라는말씀만한겁니다자10절을다시봅시다여호와의말씀이나와요이성에복을내리지않는단말이야이성은바벨론왕의손에넘어갈거다그리고그가다불태울것이다그런데역대기에보면은여러번여러번기회를줬어요그런데그주류세력이가지고있는세력이갈팡질팡한겁니다자11절유다왕의집에대한여호와의말을들어라꼭하나님은하나님의그말씀을들려주는거죠거기에는12절하나님은새로운왕을일으키길원해요하나님의계획은있어요다이다같은사람그런지도자그런인물이나오기원해요그사람뭐합니까공정한판결을해요억압받고그렇죠어렵다고가난하다고뭐가없다고함부로하고뺏고뭐억압하고뭐이러면하나님의진노가불같이일어날것이다하나님이얼마나바르게살기원하시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원하시고 특별히 약자를 괴롭힌 건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약자를 도우면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복을 내리시죠. 예. 왕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힘과 그런 위치와 그런 축복 주시면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14절 말했죠. 누가 우리를 치리요? 우리 거처에 돌아오리요.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은 순종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임재가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지. 기도 14절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벌을 할 거다. 수풀에 불을 지른 것처럼 다 불질러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다윗을 세우면서 그 유다 나라가 다윗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이루어가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만 하면 그 자손이 다 잘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만 있지 않죠. 다시 돌이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자는 심판하고 악한 왕을 심판하는데 이제 그런 왕들이 심판당한다. 근데 심판의 끝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그런 왕, 다윗 같은 그런 삶, 이것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죠. 자, 오늘은 제목이 생명이라 사망의 길이다. 오늘 우리는 구절처럼 뭐 항복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명기에 정말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고 풍성한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 저는 오늘 아침 여기 가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당신에게 가장 좋은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생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베란다란 분도 있어요. 베란다를 잘 꾸며놓고 의자 갖다 놓고 화분 갖다 놓고 거기 안 가서 생각하고 경치 보고 책 보고 기도하면 제일 좋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만큼 꾸며있으니까 그러겠죠. 어떤 남자는 뭐라는지 알아요? 내 차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차에만 가면 그렇게 혼자 있으니까 좋대. 편안하고 안전하고 거기서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사람마다 그런 게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집안에 가면 다 꼴 보기 싫고 그럼 올 때 갈 데가 없잖아. 뭐 차에 가도 펴져. 그럼 보다 죽는 거야. 어디 하나는 있어야 돼.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자리.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어머니 품 같고 아버지 집 같고 내 고향 집 같고 아니 그냥 주님의 임재를 느껴. 주님이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셔. 내 기도하는 그 자리.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좋은 분이 곁에 있는 거.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사람보다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감싸주시고 포근하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제가 늘 그러죠.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따뜻한 담요로 나를 다 감싸주시고 애기들이 막 애기들 포대기로 감싸주잖아. 그리고 다독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개척하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오해받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뭐 전도하다 보면 정말 눈물 빠질 때가 많지요. 엄청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교회 아니라고 또 다 그렇습니까? 뭐 배신하기도 하고 뭐
또 싫다고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엄청 배신 느끼고 속상하고 그러지요. 막 그보다도 이제 막 없는 소리 듣고 막 뭐 예레미야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 사리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있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없어도 지가 괴로우니까 지가 막 괴롭고 힘드니까 그렇게 막 아픈 소리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거 다 그대로 들으면 사람 병듭니다. 지가 병이 들어서 지가 아프니까 저런 소리도 하구나. 긍휼이 되고 그래야 되지. 일단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너무 괴롭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풀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지요. 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품어주시죠. 이 경험이 참 좋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여기 오면은 내 영혼이 포근해지고 생기가 임하고 성령의 이루가 있고 성령님은 새 마음을 주잖아요. 새 힘을 주시고 두려움은 적어지게 하시고 내가 왜 그 갖고 그렇게 고민했나? 또 이런 마음이 금방 들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확신 가지면 바꿔지는 거지요. 정말 삶이 좋아지고 힘도 없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제가 이 글을 가지고 뭘 말해야 되나 아침에 했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차도 좋아요. 또 집에 베란다도 좋아요. 뭐 자기 안방도 괜찮지. 그러나 이 자리도 정말 포근하고 위로가 있고 은혜와 여기 오면 내가 살아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내 영혼이 좋아져 그렇게 되기를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아침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말씀도 좋아하고 주님 가까이 있는 것도 좋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도 좋고 아니 주님만 생각해도 좋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은혜, 예수 생명, 예수 성령 더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늘 주님 생각할 때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희생해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슴에 간직하고 내 안에 영원한 사랑 날 향한 지구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 사랑 마음에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살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은혜 넘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이 나만 나요처럼 하나님은 가득한 곳.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늘 있는 곳. 내 영혼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포근하고 따뜻한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사함 받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도록, 좋아지도록,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한 것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6월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더 무르익고, 더 성장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푸르르고, 더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재단 이곳에 임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올 때마다 성령 받고 깨우침 받고 회개가 있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때문에 감사가 있고 사랑도 있고 너그러움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고 안에 자기 심령이 좋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한 삶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되 기도할 때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이 새벽에 내려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기도하고 우리 오이코스 구원을 기도하고 건강을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의 귀한 가족과 이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중보기도가 많습니다. 저들의 중보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기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저희 집들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성장해 도와주옵소서. 6월 25일 행정법원 열린다고 그럽니다.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교육 선교하는 일이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배자들 아버지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공을 의지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복을 가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